전화? 아가씨! 아가씨 참 닿겠죠? 다시 말해볼래요? 아까 나한테 전화로 했던 얘기. 거실 올라오면서 다 봤잖아요.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. 어젯밤에 누군가 거실 창문 유리창을 와장창 깨뜨렸고 샹들리에까지 떨어졌다고요. 아가씨 꿈꿨어요? 내가 죽을 뻔했다고요! 너무 생생했구나. 증인 있어요, 김단. 얘 어디 갔어? 김단! 조명이랑 유리창도 아무 이상 없었죠? 네, 네 없었어요. 좀. 알겠습니다. 뭐죠? 출근 시간 한참 전에 모여서 작당 모의 중인가? 아, 내가 불렀어. 다들 오기 전에 치워놓으려고. 새벽부터 되게 고생했어, 우리. 야, 반말. 한 번 더 쓰면 그냥 하자. 뭐 계약서 보니까 반말 금지는 없던데. 그 이 세 분이 그 어젯밤 조명, 마당, 보안 마감이셨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... 잘 됐네. 마침 딱 이 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. 누구 짓이에요? 내가 여쭤봤는데 그 퇴근까지는 조명도 일창도 아무 이상 없었대. 전원 퇴근 후에 보안 직원분이 나가셨고. 누구 짓인지 실토하면 용서해 줄 거고. 사고인 것 같다니까. 아님 해고의 손배소, 경찰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갈 거예요. 이거 봐봐. 내가 시간대별로 싹 다 정리했어. 청소하면서 돌멩이나 유리창 깰 만한 건 안 나왔고. 사고야, 우연아. 명탐정이네. 그럼 샹들리에는? 그건 왜 갑자기 끊어졌는데? 흰개미가 갉아먹었나? 나랑 얘기해요. 응? 꿈꿨냐고요? 망상이라고요? 누구 짓인지 고백하면 깔끔하게 해고해서 끝납니다. 원, 앤, 투, 앤. 아유, 씨! 못해. 아니, 들어오서 안 해. 지가 무슨 디즈니 공주님이라도 돼? 계속해봐요. 아니, 딴 데보다 월급 두 배로 준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이건 뭐 스무 배를 줘도 모자라겠구만. 새파랗게 어린 게 히스테리에 협박에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말이야. 더는 나도 못 참아. 나갑시다. 아, 나가자고! 잠깐만, 아, 잠깐만요. 아유. 잠깐만, 잠깐만. 아유, 진짜. 아, 잠깐만. 아, 저 잠깐만, 잠깐만. 안 그래도 여기 지옥이라고 소문났는데. 집사님, CCTV 업체에 연락하세요. 지금부터 3일 전까지 기록 싹 가져오라고. 어제 저녁부터 보여주세요. 일 무렵이었으니까 6시쯤부터요. 예, 알겠습니다. 비가 오는 바람에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정까지 데이터가 다 이 모양이네요. 복구 안 돼요? 녹화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거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